나몰라라 하시는데 그 돈은 누구 거냐고요. 제무그룹에 있는 그 돈은 누구 거냐고요. 누구 거예요? 디모 거잖아요. 자기 건데 단대 맡겨놨으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겨놨으면 내 돈 아닙니까? 뭐야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제가요 하루 만에 피해 사례를 받았습니다. 하루 만에 475건이 접수됐어요. 이분들 어떠겠어요? 이분들 어떠겠냐고요. 그분들이 뭘 보내오셨는지 아세요? 이걸 보내왔어요. 구형배 구속영장. 본인의 직원과 본인과 가족들의 미래에 대한 이걸 보내와서 구속영장 도망간다고. 또 뭘 보내는지 아세요? 수갑 보내와서 수갑.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? 아세요? 그 돈 어디 있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 드립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분들 못지않게 제 인생의 모든 걸 바쳐서 진짜로 그 회사를 아니 그러겠다는 노력해 왔습니다. 그 정산해야 될 돈이 그 돈을 어디 있습니까? 제가 그 돈으로 아까 미국의 위씨 잔금 치르고 그 돈 다시 돌아왔다면서요. 그 다음에 나머지 판매한 돈은 어디 있습니까? 제가 그 부분 그러니까 누가 보내오죠. 사기니까 도망칠까봐. 도망가려고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. 예, 한기정.